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다양한 재테크에 푹 빠진 사람들. 최근 경제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테크가 있다는데요. 바로 금테크. 골드바 구매, 골드뱅크 가입 등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테크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높아진 금값에 금은방에서 금을 들고 도주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고공행진 중인 금값. 현명한 금 투자 방법은 무엇일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금값은 또 고공행진 중이라고 하네요. 네. 사상 첫 $2,700를 돌파하면서 금을 활용해서 재테크하는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 우등생 두 분은 설레시는지 아니면 초조해지는지 궁금하네요. 전 이제 우등생이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열풍이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왜요? 금 예전에 다 팔았어요, 저도. 하나도 없어, 진짜. 저는 금이 있기는 한데 있어요? 뭐 설렐만한 그런 수준의 금이 아니라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네. 저도 전세 가격 폭등할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가지고 금값 오른다는 뉴스는 그냥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아, 들어야겠네요, 이제. 얼마나 상승한 건가요? 예, 정말로 많이 올랐다. 와. 이 표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 10월 2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금, 이제 한돈 3.75g인데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45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표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얼마나 이제는 금값이 올랐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돼요. 네? 이제 2004년에요. 7만 원이었습니다. 한돈입니다, 이거. 돌반지. 투자할 때 2000년에 4만 5천 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010년도는 20만 원, 그러다가 2024년도 9월에는 50만 원 넘어갔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45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돌반지는요, 세공비가 들어갑니다. 세공비까지 더해서 이제 하게 되면 50만 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전보다 5배 이상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대체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들 그 전쟁 나서 뭐 피난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챙겨가라? 금 집안에 있는 금반지 다 챙겨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세가 위험할 때는 우리가 금값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중동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대만도 갈등이 좀 고조되면서 이런 불안한 국제정세들이 금값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받았던 금, 아이 돌 때 받았던 금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집에 이제 들고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금고에. 근데 이제 전쟁의 위험을 생각했을 때 네. 전쟁이 났는데 내가 다리를 건너서 그 은행에 가서 금고에서 금을 꺼내갖고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다 팔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파셨다고요? 근데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이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계속되면 또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구나. 네. 그러면 당분간 국제정세가 좀 불안하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금값에 영향을 준 요인이 또 뭐 국제 정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깜짝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퀴즈인지 함께 보시죠. 자, 치솟는 금값.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으면 O, 없으면 X. 두 분 어떤가요? 저는 X 하겠습니다. 아니, 네. 딴 생각했죠. 왜요? 지금 계속 우리 딴 얘기하고 있었잖아. 아, 불안한 국제 정세에 미국 대통령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그건 좀 편안하게. 아니 금값이랑 미국 대통령이랑까지 이게 연관되면. 아니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네. 바로 국제 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 오, 이건 오 정답 확실합니다 저는. 그 정도예요.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네. 연미사님 웃으시네요. 정답 네. 뭐예요? 아 정답은 네. 옵니다. 그렇죠. 네, 오지 맞습니다. 역시 관련이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선에 관심들이 좀 되게 많으신데 네. 이게 도대체 미국 대선과 금값이 뭔 상관이냐?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서 한 후보가 좀 굉장히 그 이제 감세안이라 그러죠. 미국 기업들의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그 관세라 그러죠. 네. 관세를 이제 앞으로 60%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드만삭스
버펫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60% 관세 부과하면 물가가 1.5%포인트 오를 거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런 정책들은 물가를 또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금값이라는 건 또 물가랑 약간 이제 연동돼서 정방향으로 좀 같이 가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가 오를 때 금 투자한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물가 상승으로 금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상당히 좀 우세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제 정세가 사실상 좀 불투명하고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금을 사야 하나, 네. 사야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사연을 저희가 실화 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레디 액션! 내가 금방에 왔는데 말이야. 우리 조카가 곧 있으면 돌이거든. 돌반지를 하나 사줄까 어쩔까 하는데 아니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돌반지가 너무 비싸. 근데 경화 엄마, 정말. 요즘 그 유행하는 노래 뭔지 알지? 유행하는 노래? 오, 요즘 유행한 거 있잖아. 어? 그거 몰라? 아파트. 요즘 아파트 투자하면 안 돼. 금 투자해야 돼. 금테크 해야 됐네. 금테크. 그러니까 어머, 금 세상에. 사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소스다. 그러면은요, 잠시만요. 어머, 나 금테크를 좀 해야 돼서 요거 하나 좀 주시고요. 어머, 세상에, 요거 금 싱싱하다. 요것도 한 금 주시고요. 어머, 세상에, 요것도 좀 주세요. 나 금을 잔뜩 사야 되겠어. 어머, 세상에. 요즘 센스 없게 누가 이렇게 금을 두르고 다녀. 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휴대폰만. 요 통장에서 금통장. 금통장? 금통장이 뭐야? 금통장을 통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렇게 테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 자기는 세상이 지금 아우, 그렇게 똑똑한 걸 자기만 알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도 금통장 어디 가서 가입 파는 거야. 아우 세상에, 금테크. 아유 잘 봤습니다. 네, 우리 경화 어머니 아유 지금 디스코 시겠어요. 목에 막 주렁주렁 커지려면 진짜 금이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일단 실물, 그러니까 저도 부러웠어요 잠깐. 네. 실물 금을 그냥 산 경화 어머니가 있고 금 통장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무게감 없이 그냥 딱 이득만 본 시중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금 투자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따져보면은 총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금방. 경화 아주머니처럼 네. 어머님처럼 사실상 이렇게 금을 실물금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투자하신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 가갖고요. 골드뱅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금통장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죠. 오. 또 하나는요. 이제 증권사에서요. 계좌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주식 거래하듯이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 시세 관련된 ETF 상품, 뭐 간접 상품이죠. 이런 펀드 상품을 가입해서 투자하시는 방법. 이렇게 총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집에 금고 하나 딱 냅두고 안에 금이랑 이런 거 막 가득 채워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누룩해지고 뿌듯하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는 금통장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실물금은요. 분실에 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안에 금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에다가 이제는 골드뱅킹을 만드셔서 이제 금통장을 만드시는데 이제 금통장은요. 돈을 입금하면은요. 입금액만큼 금을 적립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사실상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물로 찾을 때 현금이나 든지 또 실물로 금을 찾을 때 실물로 또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소량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이제 금을 만약에 내가 찾는다 아니면은 내가 금을 인출한다 했을 때 이제 부가세가 당연히 붙습니다. 10%가 붙고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도 붙어요. 15.4%가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서 이제 금통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금을 사고